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TV 오늘의 주식시황 1월 23일 화요일자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닥터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양대시장 코스피 플러스 1.38% 코스닥 2.44%로 급등 마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의 주식시황에서 꾸준히 강조드렸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보시면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가 양시장에 다 들어왔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도 제가 어제 전일 저점 확인하는 방송을 실시간으로도 보여드렸고 그 이후에 지속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여기서 저점 확인됐다. 2000 493 인근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 위로 그냥 급등입니다. 조정 한번 없죠, 그죠? 자, 코스닥은 초반에 급등 이후에 조금 조정 줬으나 다시 눌림목 주고 재반등. 그래서 오늘 상당폭 오늘 상승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 신고가 가려면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 조건이 오늘 맞아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 나왔죠. 자, 예전에 고점대 2567 인근을 내일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고점 부위에서 한 4, 5일 조정을 받고 자, 횡보 위에 하루 크게 좀 조정받았으나 다시 재반등해 버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어저께 방송 이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저께는 선물을 매도를 14,000계약 정도 했었거든요, 외국인이. 근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오늘은 플러스 13,000계약입니다. 자, 웹드독 주식 기초 강의 제가 70회에 올려놨으니까요.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웹드독인 거죠. 선물 시장 외국인의 매수 매도에 의해서 코스피 시장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이것을 웹드독이라 하는데, 자, 여러분들, 물론 어저께 전일 20일의 지지의 예상도 있어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짧게 분봉 매매 주식 기초 강의에 보시면 또 분봉 매매도 제가 올려놨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자, 분봉상에 보면 5분봉이 20일을 올라타고 일봉에 20일을 지지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다 이렇게 확신을 어느 정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반등 나오고 오늘 반등 지속. 어저께 이 저점이다 했을 때 매수에 동참했다면 하루 만에도 수익이 크게 났었겠죠. 자, 그렇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속 상승 가능해 보이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수 상승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관심 종목군을 제가 코스피 종목들의 업종 1, 2위 정도를 뽑아 놓은 종목이 여기 첫 번째 탭에 있고요. 두 번째 여기 중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걸 1로 또 옮겨 놨고요. 압축시켰고요. 코스닥 중에서 괜찮아 보인다는 종목들 여기 압축해 놓고 여기 밑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종목. 자, 오늘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상담 종목들도 같이 좀 올라줘서 다행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괜찮아 보인다는 어저께 현대미포 조선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조선주 괜찮아 보인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만 여기 탭에서도 봐도 제법 높게 올랐죠. 그리고 증권주들 괜찮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인이 보유 중인 GS건설 자, 전고점 인근에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자, 내일이라도 강한 양봉으로 뚫어버린다면 한 32,200원, 400원대에 1차 또 저항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 통과한다면 돌파해버린다면 34,800원 또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의 대체적인 모습을 보면 그동안 좀 쉬워 주었던 그런 종목들이
다시 재반등에 나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은행주, 금융주 보시면, 자, 좀 며칠 쉬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LG전자도, 고점대에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하락했다가 다시 끌어당기는 모습이고요. 자, 기업은행 마찬가지고, 자, 포스코 마찬가지고. 자, 현대차는 어저께, 오늘 꼬리를 달면서 좀 밀리고 있네요. 그죠? 고점대에 좀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미약품. 자, 눌림목 조정을 제법 받았었죠. 자,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도 당연히 오르겠죠. 그죠? 왜냐하면 시총상위는 시장의 상승률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이 2% 이상 급등했다면 자, 당연히 오르겠죠. 자, 셀트리온 같은 모습도 20일의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했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고요. 자, 신라젠 탄탄하게 받쳐놓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내일도 아마 모양 괜찮지 않을까? 신라젠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라젠은 제가 조금 고점 부위다 싶어서 관심 종목에는 넣어놓지 않았는데 이제 관심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3인방 다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4일 전에 매수를 했다면 손실만 많이 보고 제가 댓글에도 남겨뒀는데요. 내가 손절하니까 어저께 아마 손절 못 버티고 손절한 분들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럼 메롱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반등할 시점에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될 시점에 사버리고 그러니까 고점이란 거죠. 다시 조정받고 반등 시점에 팔아버리니까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엇박을 탄 거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20일 인근간이 반등 시도 나왔고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동기간의 법칙 이거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 보실까요? 하나, 둘, 삼, 사. 4일 오르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자, 잠깐만요. 표해드리죠. 자, 이렇게 4일 상승 이후에 조정을 4일 받고 나니 이거 잘안 보이네요. 그죠? 밑으로 하겠습니다. 조정을 4일 받고 나니 오늘 날짜가 맞아떨어지고 20일 이평선에 지지권에 들어오니까 반등 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저께 도지에 가까운 모습에서 오늘 아침에 상승할 때 같이 매수 참여했다면 아마 오늘 하루 만에 큰 수익을 좀 얻었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좀 주춤할 때 조정받을 때 제가 코스닥 관심 종목 가졌던 종목들은 랠리를 많이 했었죠. 자, 오늘은 케어젠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고 자, CJ오쇼핑은 뭐 모양이 별로 아직까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패스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차익 실현했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렇게 추세 좋게 가던 종목은 조금 조정받고 많이 조정받았던 종목들은 이렇게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졌다. 코스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도 코스닥 관심 종목에 보면 빨간 거 많죠? 그죠? 자, 10% 이거는 신라젠 제가 조금 전에 추가했고요. 자, 메디톡스. 자, 이런 종목도 제가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자, 평균 봐도 이게 오른 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시장이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시장이 조정받을 때 안전하게 잘 지켜낸 종목들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증권주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랠리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통신주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통신주도 괜찮습니다, 그죠?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고 재상승. 하루 이틀 눌림목 주고 내일이라도 돌파한다면 이것도 상승 계속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에 비해서 카카오는 아직 별론데요. 했는데 카카오 역시 올랐습니까? 아니면 별로입니까? 아직까지 별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며칠 전 방송에 보시면 위로 퍽퍽 치고 간다 했습니까? 밑으로 팍팍 빠진다고 했습니까? 자, 아래 위 여기서 올라가도 좀 조정받을 것이고, 박스권, 횡보를 좀할 것이다 했죠. 그 예측도 정확하게 지금 들어맞은 겁니다. 그죠? 밑으로 급락, 내지는 위로 급등 안 했으니까요. 횡보 맞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이 TV,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신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이 괜찮다 하시면 좋아요도 좀 누르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또 방송에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요즘에는 방송을 좀 시황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앞전에 예측했던 부분들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말하는 것마다 다 틀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방송 앞에 거 돌려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기로 하고요. 전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